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학벌의 가치는 당분간 계속 유효할 겁니다. 서울대 나온 건물주가 돼 마치 김태희처럼 말이야. 이번에 제가 이제 학군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얘기인데 네. 실은 제가 이제 입시 전문가입니다. 네. 19년 동안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 일하고 있으면서 네. 많은 스카이 그리고 의치한 이런 합격생들의 학생부 네. 자소서를 이제 많이 지도했던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테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사실 부동산 그리고 주식, 암호화폐 등등 NFT까지 골고루 네.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입시와 재테크의 융합소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담했던 내용들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어떤 이런 상담 사례 이런 것들을 네. 책속에 녹여놔서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학생부를 제가 이제 1년에 서연고 의치한 학생, 제 자랑이지만 특히 서울대 의대 합격생들이 서울대학교 의대는 1년에 140명을 뽑는데요. 네. 그중에 5명은 기획균등전형이고 총 135명을 네. 뽑을 때 40명을 정시에서 뽑고 95명을 네. 수시에서 뽑는데요. 95명 중에서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어요. 10%? 10% 정도. 네. 그래도 하나에 한 2, 3명 정도를 지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전국의 의대생 그리고 전국의 스카이 합생 1년에 최소 한 많을 때는 200개 정도의 케이스를 봤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누적되는 케이스마다 수천 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죠. 네. 신진상 컨설턴트는 네. 주로 스카이 의치한 최상위권 학생들을 야. 지도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게 네. 제가 이제 또 걔네들이랑 코드도 맞고 걔네들을 지도해주려면 남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쵸. 그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책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깜냥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진상 컨설팅은 이제 남들과 다르다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의 생부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대치동에서 이제 탑 클래스의 학생들을 전문적 컨설팅하시는 입시 컨설턴트이신데 이번 책은 이제 입시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입시와 부동산의 네. 융합책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된 네. 건가요? 근데 사실 네. 입시랑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샴쌍두이란 말을 제가 하는 네.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을 올려놓은 게 네. 입시 제도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학군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네. 절대 인과관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네.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이렇게 네. 양극화가 된 원인은 강남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가 그중에서 있는 강남 있는 학교가 서울대 그리고 의치하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네. 물론 이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엄연히 현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이 많아야 되고 여기 직장만 많으면 여기 사실 여기 디지털 단지 여기 아파트 값도 비싸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냐 여기에 가까운 목동에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좋은 학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절대 직주나 그리고 교통도 여기도 1호선 7호선 같이 다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죠. 트리플 역세권 뭐 더블 역세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값의 70에서 80%는 자녀가 있게 될 경우에 선택하는 기준은요 일단 자녀의 학교 그리고 근처에 좋은 학원이 있는지 그 여부거든요. 그래서 입시와 학군 조건 네. 부동산은 너무너무 필연적인 거의 저는 플러스 1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 전문가이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자산관리사 네. 시험을 보면 부동산 파트가 있어요. 네.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볼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게 부동산을 거기에 맞먹는 정도로 거기에 네. 세법이나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죠. 그걸 통해서 그걸 밝히면서 두 가지 목적이죠. 네. 학군을 잘 선택해서 좋은 학군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결국 재테크라는 것을 부동산으로 재테크로 볼 때는요. 결국에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떨줍을 해서 그리고 한 6년 정도 보통 학군제 있거든요. 중학교 네.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 그 6년 기간 동안에 학교 생활이나 근처에 학원을 보내면서 그리고 6년 동안에 시간 차익,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시간의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중에 되팔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30대, 40대 저거 그러면 늦으면 50대 초반의 연령대 실제 이게 이분들이 집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실구매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입시도 알고 그리고 부동산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입시와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만약에 뭐 정말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직장 그 직주 근접이 그렇게 중요한 그 집값 결정 요인이었다면은 이 금천 구로 지역이 디지털밸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양천구보다는 집값 높아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현실은 그렇죠. 그게 양천구 목동에는 이제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의 주요한 요소는 이제 뭐 직장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학군에 의해서 집값이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재밌는 게 이상우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대표적인 이제 젊으신 분인데 85년생인밖에 네. 안 될 거예요. 근데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에 이분이랑 같이 이제 공조자로 쓰신 분이 한 분이 더 있는데
네. 대한민국 땅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개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조선시대 한양, 다 그 지역에 보면 좋은 학교와,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전에는 학당 개념으로, 네. 소위 말하면 좋은 학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열로 우리나라는 땅값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그쪽, 아예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곳에 몰렸기 때문에 그쪽에 땅이 비쌌다는 얘기를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대한민국은 땅의 민족이고, 네. 교육의 민족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 근데 요즘 이런 말 많잖아요. 뭐, 이제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보내려고 그 사교육비 돈 쓰느니 차라리 포크레인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과거 뭐 서울대 그 학벌의 가치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대한민국 학벌의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책도 있어요. 아실 수 있는데 나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네. 쓰신 분이 한의사 분이니까 학벌은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남편분은 의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책을 썼느냐. 네. 그건 아마 2020년 그 유동성 장세 코로나 이후에 1년 정확히 2개월 동안 있었던 코로나 랠리 유동성 네. 랠리가 그때 1400에서 3300까지 거의 3배 네. 가까이 주가를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더 뛰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모든 사람 들이 재테크에 빠져가지고 아, 정말 누구나 다 돈을 벌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었기 네. 때문에 그 책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벌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제 양반제가 허물망을 주면서 소위 가진 자들이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때 호암자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이제 이병철 자서전인데 네. 거기 보면은 호암자전의 아들 넷 그리고 딸 여섯 명의 대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녀의 대학이 언제 졸업 이런 것들 다 본인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 중에 10명 자녀 중에서요. 딸 6명 중에서 무려 5명이 이대 출신입니다. 네. 한 명만 숙대를 나왔어요. 네. 숙대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명문이었죠.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학벌이 존재하는 거고 그들만의 리그 네트워크에 끼기 위해서 학벌이 끊인 거예요. 서강대 경제학과나 그런 데들도 경제경영 쪽은 좋은 학벌들 은행권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 대학에 가서 네트워크 양반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를 타기 위해서 학벌을 선택하는 거죠. 학벌의 가치는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유용함이 있고요. 막 존리가 뭐 학원을 왜 보내냐 네. 다 그냥 주식 투자해라 그랬는데 네. 그 사실 시대가 깨진 게 재작년 여름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얼마나 거의 반토막도 났어요. 네,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3분의 1 이상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뭐 비트코인은 더 났죠. 8천만 원까지 갔다가 2천만 원 초반까지 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안정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명문대의 전문 어떤 로스쿨이나 의전 네. 의학대학을 나와서 의사라는 전문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해졌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설문하는 애들이 저는 선생님 서울대보다 저는 건물주가 될래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야 바보야 왜 둘을 왜 모순적인 대립적인 가치를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대 나온 이 건물주가 된 마치 김태희처럼 말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학벌이랑 돈을 왜 학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학벌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학벌을 사실 보면 좋은 학벌을 얻고 공부를 잘해서 전문직을 얻는 게 왜 사실 의사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말이 있겠어요. 의사가 네.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 투자를 해서 500만 원으로 가서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지만 5천만 원이나 1억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상승기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내가 돈을 벌려면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벌이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GDP의 역할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후에 위기도 있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로서 품고 있는 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학벌의 가치는 당분간 계속 유효할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좋은 상급지로 네. 점프를 한다는 이것도 좀 슬프긴 하죠. 어떤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상급지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학군지가 아니라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못 바꿀 때는 그저 개천에서 용을 만든다?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개천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것처럼 보인 것은 유동성 장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종리 대표님이 학벌과 자본을 대립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마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거죠. 이렇게 예. 프레임을 했던 거군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 전쟁에 이제 소수만 승자가 되는 거니까 예. 다수가 거기에 이제 열광을 했던 거고. 예, 그렇죠. 그랬던 건데 네. 생각해 보시면요. 네. 저도 IT 기자를 했고 네. 제 주변에 수많은 투자들 알기 때문에 네. 이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도 극소수예요. 그건 네. 역시 일대
절대 99의 세계입니다. 근데 학원 수하고 그 대학 진학의 순위? 네. 이것도 비례가 비례가 관계죠. 당연히 네. 학군지라는 건요. 학교의 네. 힘만이 아니에요. 희문고등학교 서울대를 많이 보내잖아요. 네. 정시에서 지금 최초 합격이 48명이 나왔고요. 와. 추가 합격까지 네. 치면은 이게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모인 학교가 아닙니다. 네. 강남에 있는 자사고로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가 합격까지 치면 거의 60명 가까이 합격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재수생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재중 그거 우리네가 보낸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와 학원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건 속으신가 그 학생들을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발행으로 이게 유도를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철저하게 자기도 학습을 공부했다. 그쵸.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다는 네. 말을 양명그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4년 동안 실제로 학원을 안 다니고 모든 걸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중학교 때 모르겠어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았겠죠. 틀림없이 네. 사교육을 받은 정도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정도의 비율은 거의 0.8에서 0.9 정도는 될 거예요. 단순하게 학교만이 이룩한 성취물이 아니라 네. 학원도 함께 이룩한 성취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수능 준비가 되는 고등학교 안 되는 고등학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이게 된다는 게 뭐 고등학교는 다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고나 국제고는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학교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1학기 때도 물론 주요 과목들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수학이라든지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수학이라든지 뭐 영어 영미권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할 때 네.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철저하게 수능 평가 위주로 학생들이 수행 평가 그리고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애들이 보고서도 쓰게 하고 발표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수시 준비를 같이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준비를 빡세게 시키고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에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특수반 같은 것 특별반도 편성을 하고 기숙사 같은 것을 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마음 카페에서 우선 무슨 맹무어라고 쳐주면은요. 네. 맹무어가 들어가는 카페들이 나오면요. 그 네. 카페들이 있는 지역이 학군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군지에 대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지역의 서울대 합격자들도 학부모님들이 노력해서 보내는 거고 늘리는 거고 그 지역의 아파트값도 소위 말하면 지지선을 만들어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맹무어들의 힘이거든요. 네. 그것을 활용해 보시면요. 그 학교가 수능을 잘 시켜주는지 아니면 수시 준비를 잘하는 학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데이터는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 신문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베리타스 알파에 보면은요. 네. 1년에 두 번씩 12월 달에 서울대 수시 합격생 그리고 2월 달에 정시와 수시, 정시 최초학까지 합격생을 발표하잖아요. 데이터를 보면요. 요게 수시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를 보면요. 아, 이게 수시형 학교인지 아니면 정시형 학교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내 자녀가 수능 수학을 조금 재수생과 N수생이 꼈을 때 특히 이과생들이 꼈을 때 내 자녀의 수학이 조금 걱정되는 분들은 내 자녀가 그 당일날 시험보다는 큰 시험보다는 분산돼서 1년에 4번씩 치르는 내신 성적을 터칠 수 있는 꾸준한 성실한 애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수시형 학교에 배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자녀가 수시에 맞는지 영수시에 맞는지를 파악을 네. 하셔야겠죠.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저 때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그냥 학력고사 점수로 나와가지고 1점이라도 네. 높은 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네. 정당하지 않느냐. 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층들이고 지금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들이 봤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일본을 따라가지고 산업화 경쟁에서 소위 말하는 2등 전략으로 지금까지는 유효했지만 뭔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려면은 즉 삼선전자를 띄워넘어서 우리나라가 진짜 애플 같은 업체라든지 테슬라 같은 업체를 만들려면은 네. 교육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수시잖아요. 네네. 근데 수시가 문제가 없다가 정치인들 두 명의 그 자제분들 때문에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네. 저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입시는 공정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인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 시대의 변화를 과연 지금 챗GPT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지선대에서 정답을 하나 고르는 객관식 수능이 과연 이런 챗GPT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바꿀 건 바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AI가 인공지능 하지 못하는 지금 AI 인공지능은 이제 쉽게 말하면 편입시험 그리고 객관식 수능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못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학부모들의 노력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정부의
노력이 같이 가미돼야 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어떤 교육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요. 특히 지금 현재 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자녀가 중고생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일단 시험 객관식 수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관식 수능이라고 불리는 IB 시험이 대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중고생 부모님은 현행 체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뭐 대치동이죠? 이제 왜 대치동이 근데 왜 넘버원 학군이 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대치동이 딱 센터예요. 네. 특히 대치동의 동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저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그쪽에서 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건너기만 하면 광진구에서 올라올 수 네, 있어요. 그 다 소득수준이 높은 데예요. 그리고 대치동은 또 압구정동에서도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서초동에서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네. 분당센터 하면은 한티역으로 네. 20분 만에 분당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잘 사는 모든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다 몰릴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대치동은 좋은 학원들이 모이기 좋은 네, 형성된 거죠. 그리고 학원들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돌리면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끝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끝난 애들이 일단 학교를 가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요. 당연히 그 학교 학생들이 수능도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치동에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 되면 그리고 전문직 학사들이 많고 특히 보면 부부가 쉽게 말하면 한쪽은 교육을 책임지고 한쪽은 외벌이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 맞벌이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학원 앞에 있는 카페에서 계속 학부모들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정보력을 키워나가고 어머니의 정보력과 학생의 체력과 그리고 네.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사실 진실이에요. 아버지는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치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치동은 넘버원 학군이 된 거고요. 대치동은 사실 네, 방학만 되면은요 전국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선능력 쪽에 보면요 네. 숙소를 할 수 있는 겨울방학쯤 되면 지방 학생들 위한 숙소도 다 있어요. 전국구 학원이 된 거예요. 옆에라고 했나요? 서초동이 또 있잖아요. 네. 서초동도 굉장히 소득층이 높잖아요. 거기는 왜 학원가가 그렇죠. 서초동에 아크로 류바파크라든지 네. 뭐 그랑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끝내주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학원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일단 중학교까지는 서원중, 서일중 그리고 원성중 그리고 이제 신동중 이런 중학교도 있는데 네. 보니까 그 서초동은 대치동만큼 의대 하진 않아요. 서초동에서는 제가 이제 저 외고 학생들 보면 생기 불면서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너 중학교 나왔을 때 같이 중학교 애들 어디 가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혹시 서초동 쪽은 아 꼭 의사를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충분히 제 부모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되면은 좋은 학원들은 다 중학생까지 있다가 고등학교 되면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세정학원이라는 큰 학원이 있는데 서초동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까지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초동에는 그냥 택시 차 타고 어머니가 라이드를 해서 그냥 대치동으로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리고 어떤 대형 상가보다는 네. 소위 말하면 아파트라든지 설해마을의 네. 어떤 멋진 개인주택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네. 주거지로 좋은 주거지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대치동처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들이 몰릴 만한 건물들이 많이 없다는 것도 한계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치동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은데 서초동은 학원가가 대치동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그 상가 밀집 지역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예. 네. 이제 목동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되게 이 부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말 그 목동이 이제 중등부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너무 재밌게 분석해 주셔가지고 왜 그런가요? 목동은 일단 네. 그 저는 이제 학원가와 학교의 경쟁력인데요. 네. 이런 거예요. 목동을 대표하던 두 학원인 목동에는 하이스트라는 목동의 특목고 과거 영재고 생기기 전에 과거죠. 그리고 네. 영재고를 많이 보내는 이과 전문 학원이 있었어요. 네. 이게 목동 CNC 학원이라고 원래는 영어 학원이었는데 외고를 많이 보내는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쵸? 쉽게 말하면 중학교를 대표하는 두 학원들이 절대 강자였어요. 그전에 고등부가 아예 없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하이스트가 고등부를 하고 다른 학원들도 고등부를 하면서 고등부는 늦게 형성이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목동은 중학교 학원 위주로 형성이 됐던 거예요. 네. 목동은 월천중학이랑 목동중학이랑 목원중학이랑 다 특목고나 영재고를 많이 보내는 정단 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좋은 중학교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목동이나 신시각이나 이런 쪽으로 온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네. 고등학교를 가려면 하면 선택을 하면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막상 갈 만한 일반 고객이 없는 거예요. 올해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강서고도 네. 수시는 아마 제로인 것 같고 정시는 10명인 것 같은데 즉 뭐냐면 10명을 겨우 조금 더 보내는 게 목동에 현재 10명을 더 보내는 학교는 사실 전국으로 보면 대단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거지만 네, 그렇죠. 목동 지역이라는 그 이름값에 비하면 고등학교의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 주변에도 아는 케이스도 목동에서 중학교까지 보내고 네. 아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잠실이나 대치동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들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학교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목동은 물론
물론 지금 고등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학원들의 경쟁력도 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동의 칼자루는 고등 아닌 중등이 지고 있다는 것이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의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 가는 바람에 그렇죠. 예. 어떻게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쭉쟁이들을 모아놓고 네. 실적을 해야 되는다는 쭉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야 과대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있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치동을 간다든가 혹은 대치동에 있는 중학생이 목동을 간다 이런 경우는 있나요? 혹시? 대치동에서 목동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못 본 것 같고요. 그렇죠, 목동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네. 대치동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한국 사회는 서열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의 쌍둥이도 서열이 생길걸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서열을 피할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대를도 이제는 지방대 의대와 서울권 의대와 서울 의대가 차이가 나듯이 네네.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은 명문 학군지라도 중계동이나 목동이나 또 대치동이냐 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치동은 빨아들이는 흡입력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압도적인 거예요. 시대 인재가 잘 나가면 대치동의 모든 학원들이 다 잘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만듭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수업할 때 보면요 전국 8도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기간은 전국 8도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몰리고요. 그리고 보통 학기 중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북의 라인의 학생들이 3호선만 타면 올라오니까 네. 학생들이 다 모이는 게 대치동 학원입니다.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예.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예. 목동은 정확히 14단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안전전자진단을 통과한 곳도 있고 네. 안전진단을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 기간을 단축시킬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금부터 빨라야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훨씬 상태는 좋아지겠죠. 이게 아마 86년도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 투기에 저도 이제 저는 분명히 솔직히 학군인만 아니라면요 신축 아파트에 그죠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학군 때문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좋은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래서 목동이 그리고 목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마곡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네. 마곡 신도시에는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마곡 신도시에 가보니까 마곡 신도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딱 하나예요. 그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다. 그럼 결국 목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곡 신도시에서 계속 그렇죠. 결국에 초등학교는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는 목동으로 몰려오는 인재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동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이게 블랙홀이네요. 약간. 그렇죠. 예. 학군제는 결국에 주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선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거기에 맞아서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대치동 자체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3대 학원가로 꼽히는 중계동. 좀 가장 의아하긴 하거든요, 사실. 아파트값만 따지면 대치동, 네. 서초동이 한 4분의 1도 안 되고 대치동의 3분의 1에 목동의 2분의 1 정도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제 바로 제 근처에 경희궁자이가 있는데 경희궁자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못지않게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네.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중계동은 학구는 좋은데 네. 아파트값은 정말 싸거든요. 보통 33평 아파트가 잘 나갈 때 10억이 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더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러면 가성비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노원구에는 학원들이 정말 좋거든요. 네. 은행사거리에 좋은 학원들이 다 있고 저 학원을 파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영어학원이랑 국어학원만 있었어요. 국어학원에는 엄성경이라는 메가스터디 스타 강사 네. 그리고 체이노라는 스타 강사 1타 네. 강사였죠. 이런 분이 다 중계동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수학도 문과 수학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대일외고 학생들에게 최상위권 이제 학생들을 지도했던 신승범 쌤이라고 입주생 네. 인터뷰했던 범이 네. 지금은 이제 현우진 선생님한테 밀려났지만 있었고 그러니까 중계동이 스타 강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중계동에 좋은 학원들이 있고 일단 은행사거리 쪽에 그리고 은행사거리는 또 대형 아파트들이 있고 그 대형 아파트에 아무래도 전문직이 있으면서 전문직 특히 의사분들이 교육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경희대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남양주 신도시에 있는 병원을 근무하는 의사님들이 이제 중대형 아파트에 이제 살기 때문에 네. 좀 쉽게 말해 장려 교육에 투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은행사고리에 뜬 거죠. 그리고 서라벌구가 올라왔어요. 서라벌구는 네. 원래 그쪽 미아리 그쪽에 있다가 네. 성북구 그쪽에 있다가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중계동 그쪽에 있거든요. 대진여고라고 서울의대를 한 명씩 보내는 수시에서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는 수시에 95명을 뽑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전국에 100명 안에 된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 2명, 3명 보낼 수 있으면 실제로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70개 학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게 대진여고예요. 대진고도 있고 그리고 불암고나 재현고 이런 고등학교들도 실적들도 좋아서 좋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하나만 따지신다면 저는 중계동이 진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중계동은 중고등부 다 소화하나요? 예, 뭐 을지중이라든지 좋은 중학교들도 있고 네.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중학교에 이런 것들 중학교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가 되는 거죠. 민사고를 제일 많이 합격하는 게 비공식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입시 전문가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해서 네네. 물어본 건데 원래 분당이 민사고를 많이 보내고 대치동도 민사고를 많이 보내긴 하는데 왜냐하면 민사고는 특별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거기 민사고 입시는 영향을 못 미쳐요. 네네. 대부분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뽑다가 뽑은 데도 거기는 이제 국영수사가 네. 몇 년 동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도 학습 전형으로 면접을 간단하게 했지만 올해는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국영수사가 면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애들이나 동이나 그리고 뭐 분당 애들이 많이 됐는데 재작년도 마지막이지만 그때는 이제 그 자기도 학습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된 학생들이 중계동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계동은 이제 소위 말해 영재고나 과고도 이제는 많이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실적이 좋은 거예요. 대학 입시가 어째 최종 꼴이잖아요. 예. 대학 입시 결과만 봤을 때 대치동, 목동, 중계동 순위가 어떻게 돼요? 저는 당연히 대치동이 일단은 비율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숫자는 대치동이 많지만 대치동은 강남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인구 대비로 해도 대치동이 1등이 나올 거고요. 그런 조사는 없었지만 그 다음은 서울만 따지면 대치동, 그 다음에 서초동의 실적이 포함이 되니까 서초동도 막강하잖아요. 네. 서초동의 세하고도 아직 추하게 아직 통계가 나오기 전에 45명이 1단계를 찍었거든요. 아, 그쵸. 이미 그럼 최소한 55명은 될 거란 얘기예요. 이미 두 학교가 전국의 1, 2를 확실하게 지금 예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대치동이 1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목동, 중계동 순위인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값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가성비가 되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중계동이 1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 아주 궁금한 게 작가님처럼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는 자기의 자녀를 어디로 보낼까? 네. 저라면요. 네. 저는 이제 이미 이제 학부모가 아니고 벌써 사회인이기 때문에 옛날 일이 됐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조카들이 입시를 준비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학부모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요. 서울이 아니라 저는 충남 아산에서 천안 쪽을 선택할 거예요. 왜요? 왜냐? 아산, 천안 아산은 일단 1호선도 다니고 그리고 KTX도 다니고 그리고 불당 중에 좋은 학원들이 많아요. 그 좋은 학원들이 다 충남 삼성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원들이에요. 충남 삼성고는요. 삼성이 만든 고등학교예요. 그 하나만으로 야 우리 딸을 충남 삼성고에 보내. 물론 우리 딸이 있을 땐 충남 삼성고가 없었지만 근데 충남 삼성고가 올해 실적이 어땠냐면요. 서울대 1단계 통과자가 27명이거든요. 그 숫자는요. 민사고랑 똑같아요. 민사고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민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예, 민사고처럼 그런 복잡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성적 제한 없이 자소서랑 면접만으로 된 거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뽑아놓은 학생들 가지고 물론 삼성 임직원들이 많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실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시를 16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벌써 정시에서 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추가 합격까지 치면 2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즉 20등 안에 들면은 물론 상대적으로 서울대를 많이 가고 연대를 적게 간다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저는 충남 삼성고 프로그램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비라도 하고 있고요. 공학 인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딸이 있었을 때는 없었지만 제 딸이 있을 때는 국제림도 없었고 그랬으니까요. 옛날 아주 옛날 얘기죠.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충남 산성고에 보내고 싶고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은 뭐 유명한 유튜버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 얘기 상성고 생길 때 천안 아산 쪽에 갭 투자로 14채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생각이었다. 진짜 상성고 때문에 천안 아산이나 그쪽은 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래서 정말 빠른 거다. 이런 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고가 물론 천안 아산 학생을 뽑지는 않았지만 그런 하나 학교가 생기면서 다른 학교도 발전되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외성 교육에 대한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그건 우수한 학교가 하나 생겨서 그 학교가 노력을 하면요. 다른 학교들도 옆에 있는 학교들도 덩달아 같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소외성 교육을 저는 나쁘다고 내가 설사 소외성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부모가 된다고 해도 그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두 번째 책이 계획되어 있다고요? 예, 네. 책 제목은요. 10대를 위한 첫 아바타 경제 공부. 그래서 영화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제목을 빌려왔고 그리고 이게 10대의 두 학생과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여학생, 남학생 한 명씩을 두고 그 세 명이랑 수업을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풀면서 그렇죠? 메타버스 얘기,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챗GPT가 나와줘가지고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즉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중학생, 초등학교 9학년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식이라면요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건물주가 되려고 한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만날 미래가 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돈의 미래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만나게 될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고 재미있게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10대를 위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경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입시라는 건요. 그러니까 욕 입시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뭐 입시를 일을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는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남이 실패하는 게임이에요. 네. 저는 입시나 부동산은 약간 선물 옵션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피하면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욕을 먹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네. 항상 여러분은 내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나의 도덕성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서 무엇이 행복한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모와 자녀가 호흡이 정말 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정외과를 간 제자라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네. 옆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때 막 애기처럼 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랑 나는 일심동체잖아.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를 잘 보낸 케이스들은요.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호흡, 특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입시라는 게임이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사느냐도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임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녀와 친해지고 자녀와 더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명언이고 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자녀를 더 알 수 있고 자녀와 더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명문학군 입지지도의 저자 신진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